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치매보험 정말 핫하죠. 치매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한 10분 정도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나중에 치매보험 가입 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분이나 그 전에 어르신분께서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장기요양 등급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신청 자격인데요. 자격은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말 그대로 직계 가족이겠네요.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언제인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가진 자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분류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흔히 우리가 아는 질병은 알츠하이머가 있고요. 아니면 혈관성 치매, 아니면 네 번째이죠.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 아니면은 뭐 뇌출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 그리고 16번에 보시면은 파킨슨병,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2차성 파킨슨, 그리고 21번에 보면 진전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서부터 21번, 즉 다시 말해서 F00서부터 U23.6까지 이 질병 코드죠. 이게 바로 노인성 질병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이 코드를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65세 미만인 분들이 노인성 질환에서 진단받으시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따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이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다 할지라도 장기요양 방문 조사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간호처치 아홉 개 항목이고요. 아니면 신체 기능 12가지 항목, 아니면 재활 10가지 항목, 아니면 행동 변화 14가지 항목, 그 인지 기능 7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인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제일 낮은 거는 인지 지원 등급이에요. 치매 환자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의 시행령, 그래서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치매 환자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시행령의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는 4등급이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4등급이겠네요. 자, 다음은 3등급인데요.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3등급. 자, 2등급은 좀 심각한 상태예요.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3등급, 2등급, 1등급이 되겠네요. 자, 1등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전적으로, 말 그대로 본인이 혼자서 몸을 가눌 수가 없고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1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요, 말 그대로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45점 미만이 인지지원 등급 미만이고요. 51점 미만, 아까 전에 5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합친 금액이 일단 점수가 51점 미만이면 5등급이 되고요. 60점 미만이면 4등급, 75점 미만이면 3등급이고요. 전체적으로 5개 항목을 합산해서 95점 미만이면 2등급, 95점 이상이면 1등급 판정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재가급여, 가장 큰 틀에서 그 다음이 시설급여고요. 또 하나는 특별 현금 급여가 있어요. 자, 재가급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방문 요양, 아니면 방문 목욕, 아니면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아니면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 있고요. 아니면 주야가 보호센터가 있고요. 아니면 복지 용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재가급여에 속하고요.
또 따로 시설 급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 아니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런 부분들이 시설 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 현금 급여인데요. 가족 요양비가 이 특별 현금에 속한다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별 가능한 급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등급이나 2등급은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고, 치매가족 휴가제 또는 종일 방문 요양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등급, 4등급, 5등급은요, 재가급여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방문 요양이나 아니면 방문 목욕, 간호, 아니면 단기 보호, 뭐 주야가, 그다음에 복지용구, 시설급여 이 모든 게 해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해당이 가능하고요. 그 그 밑에 보시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인지지원 등 일단 주야가 보호급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게 치매가족휴가제나 아니면 단기보호급여 아니면 기타 지재가급여가 복지용구 이 모든 게 해당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3등급부터 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따라서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출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구분으로는 재가급여 아니면 시설급여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자, 일반 대상자로는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이 15%고요. 시설급여는 20%, 복지용구로는 15% 발생이 되고 나머지 감경 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85%나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감경 대상자로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출처가 홈페이지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방문요양, 아니면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다음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방문 요양을 많이 하는데 장기 요양 원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가정부나 파출부처를 막 부려먹은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방문 목욕은 목욕 활동을 제공해 주고 간호 같은 경우는 의사나 한의원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이제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국가위생 등을 제공해 주고요. 주야가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뭐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목욕이나 식사 아니면 기본 간호 아니면 치매 관리에서 응급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주야가 보호센터고요. 뭐 단기 보호도 있고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도 있는데 여러 가지는 한번 제가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장기요양 등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인정 신청인데요. 방문 조사가 나가요. 65세 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인정 신청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방문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25가지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에 해당이 되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이에요. 그래서 등급 판정위원회나 심의 판정에 의해서 의사소견서도 같이 제출해서 등급을 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을 받고요. 그 등급 외에도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의해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요, 신청 장소는 전국의 공단 지사,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운영센터에서 운영이 되고요. 일부 공단 지사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외에는 솔직히 많이 힘들긴 하지만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하오니 꼭 가시기 전에 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한 후에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 방문이나 우편 아니면 팩스, 인터넷. 근데 외국인은 불가능하니까 외국인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이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인은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인도 가능하고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인증서나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 아니면 공무원일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고 짧고 굵게 장기요양 급여 신청 자격과 그리고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그냥 말도 안 되게 묻지마 치매보험 뭐 한 달치 보험료 내줄게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받고 치매 진단금 경도, 경증, 중증도, 중증 어떻게 진단받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보험에 앞서서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고 또한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치매 진단 아니면 신청 자격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